자, 지금까지는 그나마 일상어 감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표는 일상어 감각이랑 좀 달라요. 제가 머리야 터져라 해서 논리적 함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강의했었죠. A 화살표 B가 참이다. 이게 한국어로는 A면 B다가 참이다. 이것의 논리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상식적인 거는 A가 T인 경우, 참인 경우 B가 반드시 항상 참이다 라는 거였고,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정의는 뭐라고 했냐면 A가 참이면서 B가 F인 경우가 없다 라는 거였어요. 요 정의가 중요하다면서 제가 별을 다섯 개 썼죠. 지금 일곱 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어에서 말하는 A이면 B이다 요 의미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진리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진리표를 한번 볼게요. A이면 B이다. 근데 A가 참이고 B가 참이에요. A가 참일 때 B가 참이죠? 따라서 여기는 참입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A와 B의 경우의 수. 그리고 A가 참일 때 B가 거짓이면 어때요? 제가 A이면 B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죠. 따라서 A가 참이라는 그러한 정의에 들어맞지 않아요. 따라서 참이 아니면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 A이면 B이다에서 이 A 조건문의 앞부분이 거짓인 경우예요. 이때 굉장히 이상하고도 놀랍게도 전체 조건문은 그냥 무조건 참이 돼요. 이 뒤에 있는 B의 참 거짓에 관계없이 요거에 무관하게 이 A가 거짓이면 A이면 B이다라는 조건문 전체는 참이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바로 정의 때문에 그런데요. 정의가 뭐였어요? A이면 B이다가 참이다는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애초에 A가 F이면 어때요? 당연히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경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A가 거짓이니까. 그렇죠? 이게 정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해요.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가 없으면 참이라 그랬는데 애초에 A가 거짓이면 당연히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경우는 없죠. 따라서 참입니다. 참. 일상어 직관에 의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논리학적인 정의에 근거해서 그냥 단박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해요? 그냥 TFTT, TFTT 10번 반복해서 소리쳐서 외워도 돼요.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져와 봤어요. 먼저 요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의견이 없을 거예요. A와 B가 참이면 조건문도 참,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이면 조건문 거짓.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자, 요 3번과 4번 경우에 참 거짓을 어떻게 할당하는 게 합리적일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총 5가지가 나와요. A이면 B라 그랬는데 애초에 A가 거짓이면 어때요? 요 조건문의 참 거짓은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내기 도박 같은 걸 할 때 네가 여기서 이기면 100만원 줄게. 그런데 만약에 이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조건문의 앞부분이 거짓이 됐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 조건문 네가 이기면 100만원 줄게 요 조건문이 참이 되었다고 해요? 혹은 거짓이 되었다라 그래요? 아니죠. 그냥 무효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참 거짓과 관계없어. 참 거짓 알 수 없어. 그냥 제가 U, Undefined 해갖고 U라고 표시해봤어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후보일은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탈락합니다. 왜냐? 우리는 진리치를 딱 두 가지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참 아니면 거짓. 그런데 이 U라는 게 나온다면 참도 거짓도 아니고 뭐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다루는 논리학의 경계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그냥 바로 제외하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고 넌 우리랑 안 맞아. 그래서 후보 1 제꼈고 후보 2부터 5까지는 뭐예요?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본 거예요. FF, TF, FT, TT 4개밖에 없죠. 자, 그런 경우에 먼저 후보 2는 F와 F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문에서 앞부분이 거짓이면 뒷부분에 뭐가 오느냐 상관없이 다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요 후보 2, 이 진리표 어디서 봤어요? A and B의 진리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후보 2를 조건문의 진리표라고 우리가 승인해버리면 A이면 B이다는 A 그리고 B이다랑 동등해져 버려요. 근데 그 직관에 어긋나죠? 아씨 너도 탈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보 3 한번 살펴보죠. 이거를 TF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TF, TF는 요 B랑 동일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 후보 3을 A이면 B이다 조건문의 진리표로 우리가 수용한다면 A이면 B이다는 사실상 B랑 다를 게 없어져요. 논리적으로 동등하게 처리된다고요.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A이면 B이다랑 B이다랑 어떻게 똑같아요?
이것도 직관에 어긋납니다. 후보사, 이번엔 FT죠. 이거는 뭐랑 같아요? 곧 뒤에서 배울 건데 A랑 B가 같다,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랑 이 진리표가 같아져 버려요. 요 A 등호 B는 논리적으로 A 화살표 B and B 화살표 A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 덩어리가 만약 우리가 후보사를 A 화살표 B의 진리표라고 수용해 버리면 요 덩어리가 A 화살표 B랑 동등하게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요 뭔가 덩어리가 추가로 더 붙은 게 있는데 이게 없는 거랑 똑같다니. 결국 남는 게 요 후보 O, T, F, T, T. 이게 바로 A 화살표 B의 진리표다. 이거를 우리가 수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속어에서 하는 거는 좀 꼼수에 가깝고 가장 정확하고 쉽고 단순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요 별 7개짜리 정의를 우리가 외우고 받아들이고 이거에 입각해서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크게 고민하지 말고 외우시면 돼요. TFTT, TFTT, TFTT. 이게 논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일상어를 집어넣는 순간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논리의 언어랑 일상어의 언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 TFTT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이게 일상어 감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끝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외우세요,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하세요 라는 것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정의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TFTT를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한 상태에서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30번 전권 긍정의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전권 A가 거짓이면 후권 B에 관계없이 A 화살표 B 조건문 전체는 참이 된다. 강의 들으신 분들은 계속 치열하게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 문장만 추가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 정권 긍정 규칙을 원래 어떻게 쓰냐면 A가 참이고 A 화살표 B가 참이면 요 조건문의 앞부분을 전권, 조건문의 뒷부분을 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게 도출되냐면 후권인 B가 참이다 라는 게 도출돼요. 그거를 전권 긍정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문이 진짜 개똥같이 나와가지고 제시된 요 부분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출제자는 알겠지. 왜? 진리표로 공부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리표를 배우지 않죠. 왜? 교육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을 이해하면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정권인 P가 참이라면 이러한 경우의 수를 요 진리표에서 따져봐요. 조건문이 참이고 전권인, 제가 쓴 진리표에서는 A가 되겠죠? 요게 참인 경우 1밖에 없죠. 요 1인 경우에 저 조건문과 그 정권이 참이라면 1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조건인 Q가 참이 된다. 이거 맞아요? 여기 보니까 참이 되잖아요. 1인 경우에 B는 참일 수밖에 없어요. A가 참이고 조건문이 참이면 그 1이란 경우에서 B는 T입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없죠. 따라서 B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전권 긍정이라 그래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표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당 지문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하여튼 전권 긍정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도 돼요.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출제 예상 테마를 하나 살펴본다면, 후권 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조건문이 참이고 후권 B가 거짓일 때 무엇이 거짓이냐면 A가 반드시 거짓이에요. 무슨 뜻이냐? 조건문이 참이고 후권 B가 거짓인 경우 딱 4밖에 없죠? 다른 경우의 수는 이걸 만족하지 않아요. 조건문이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 A 어때요? 반드시 거짓이죠? 여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성립하는 것을 후권 부정 규칙이라고 해요. 후권 부정. 조건문의 뒷부분이 거짓이면 조건문의 앞이었던 정권도 거짓으로 도출된다.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전권 긍정 나왔잖아요. 후권 부정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똑같은 테마가 안 나올까요? 나와요. 다만 처음 출제될 때 아주 자세하게 출제했다면 몇 년 후에 같은 테마가 출제될 때는 야 너네들 이거 지문 당연히 공부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축소해서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옛날 기출문제를 공부한 친구들은 새로운 기출문제를 만나도 아 옛날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걸 냈구나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옛날 기출 문제를 게을리 공부한 친구들은 씨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될 수 있다고요. 정권 긍정, 당연히 출제자들은 너네들 이 기출 문제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렇게 몇 년 안 된 건데 너네들 공부했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어. 따라서 응용해서 뭔가 다른 걸 내볼 거야.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따라서 후권 부정 기억해 두시고 이 진리표를 탐구하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조건문도 참이고 후권도 참일 경우에 즉 A 화살표 B가 참이고 B가 참이라고 했을 경우에 A가 참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어요? 진리표를 보니까 어때요?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1도 있고 3도 있는데 어떤 경우엔 참이고 어떤 경우엔 거짓이죠? 따라서 A가 이렇게 도출된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A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조건문이 참이고 후권이 참일 때 정권을 참이라고 도출하는 것을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해요. 역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지금 당장 다 이해가 안 가면 두 번째 강의 들을 때 혹은 복습할 때 진지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서 스팀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진 해야 진짜 관련 지문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A 화살표 B가 참이고 A가 거짓이다. 이러한 경우에 B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A 화살표 B가 참이고 A가 거짓인 경우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는 3도 있고 4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B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진리표를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조건문이 참, 전권이 거짓일 때 후권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거를 전권 부정의 오류라고 해요.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잘 고민해 보세요. 전권 긍정은 타당한 규칙이고 후권 부정도 타당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후권 긍정은 오류고 전권 부정도 오류입니다. 막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복습을 잘 해두시면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을 테니까 논리학 지문이 한 번 나오면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나오고 또 의외로 곧잘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진짜 좀 욕심이 있으면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요 등호 이거는 A와 B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논리적으로 같으면 둘 다 참일 경우에 참이고 둘 다 거짓인 경우도 어때요? A와 B의 진리치가 어때요? 동등하죠? 같죠? 같으니까 그러한 경우에 또 참이 되고 A와 B의 진리치가 다르면 이렇게 다르면 A와 B의 진리치가 동등하다라는 요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TFFT가 돼요. 이거는 사실 뭔가 축약형이고 원래는 요런 의미예요. 요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A 등호 B로 약속을 한 건데 원래는 요걸 의미하고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 아, A 화살표 B, B 화살표 A. 아까 우리가 진리표를 배웠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 두 개의 덩어리에 대해서 AND로 진리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AND는 언제 참이에요? 동시에 참이면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죠. 그래서 TFFT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 누구나도 쉽게 이 진리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 NAND랑 NOR는 몰라도 돼요. 피셋이나 리트를 친다 하더라도 몰라도 돼요. 그냥 시험에 관련 개념이 나오면 읽고 풀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아 그때 그 이해왕 T가 이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는 반가움과 친숙함을 좀 느껴보라고 언급만 해둘 거예요. 혹시 경제신문 많이 읽는 사람들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할 때 낸드인데 낸드와 노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앞서 회로도 이 진리표를 만들 때 물결도 있고 엔드도 있고 오아도 있었어요. 참고로 이 화살표는 오아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 이거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논리 연결 기호는 뭐냐?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이 머리를 곰곰이 싸매보니까 야, 요 세 개까지도 필요 없다. 요렇게 정의되는 기호, 요 막대기 하나를 우리가 약속해버리면 not, and, or, 화살표를 요 하나의 기호로 다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 똑같이 이런 것도 발견해요. 야 요렇게 된 경우에도 not, and, or 화살표를 단 하나의 기호로 싹 다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때요? and의 진리표를 부정한 거예요. not and예요. not and. 그래서 원래 and의 진리표 어땠어요? t, f, f, f였잖아요. 요거를 다 반전시킨 거죠. not을 해갖고. 이게 바로 nand입니다. 마찬가지로 noa는 뭐겠어요? not 플러스 oa예요. oa 진리표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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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였잖아요. 요거를 다 부정으로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호를 하나만 약속해버리면 요 다른 기호들이 전혀 필요 없다
라는 걸 밝혔고, 특히 이 NAND와 관련되어서 반도체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로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진리표를 싹 그려갖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귀찮죠? 해볼 필요 없어요. 저도 이걸 처음 공부할 때 한번 연습장에 다 유도해보고 아 못해먹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개념이 시험에 언급될 수는 있다 싶어갖고 그냥 언급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아 추상화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 페이지에는 제가 표만 왕창 넣어놨는데 뭘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도 다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계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은 우리가 진리표를 구하려면 먼저 A, B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탁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요 한 덩어리에 대해서 C와 AND로 또 진리표를 구해보면 돼요. 둘 다 참이면 참이고 나머지 경우는 둘 다 참인 경우가 없으니까 싹 다 F가 되는 이런 식의 진리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어쩌면 또 당연하게도 B와 C를 AND로 연결한 다음에 A랑 AND로 연결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만 참이고 나머진 전부 거짓이에요. 아 보니까 요 두 개가 어때요? 진리표가 같죠? 그러한 경우에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거든요. 동치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 끝이에요. 요것도 어때요? 계산해보면 셋 다 거짓일 경우에만 F고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은 요 덩어리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도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동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구해요? B와 C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거를 정권, 요거를 후권으로 하는 진리표를 또 계산해보면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요 두 개의 덩어리의 진리표 모양이 같아요. 따라서 요것과 요것은 서로 동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랑 요것도 다 하나하나 진리표를 계산해 보니까 진리표의 모양이 같네 그래서 두 개도 동치이다 라는 건데, 수능 준비한다면 진리표 모양이 같으면 동치이다까지 이해하면 되고, 핏셋이나 리트 준비한다면 백지에다가 요것만 그려놓고 그리고 요 윗줄만 그려놓고 지금 제가 이렇게 채우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다 채워보세요. 그 정도 해야 시험장에서 이런 진리표 안 그리고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019학년도 11월 고1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보면 어때요? 어우씨, 앞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죠.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문을 읽고 나서 요걸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린 이 지문을 내용적으로 배웠으니까 굉장히 쉽게 독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소개하려는 거고 무슨 문제를 풀려는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잘 복습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지문에 오류가 하나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고안한 진리표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하게 만든 진리표라는 건 맞아요. 비트겐슈타인의 책에서 이 진리표를 갖고 막 논리를 전개했고 그 내용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진리표 자체는 프레게라는 철학자가 만들었다고 하고 또 그 아이디어는 또 그 전에 다른 철학자가 제공했다고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비트겐슈타인이 만들었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만큼 이것저것 많이 읽어서 많이 안다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어땠나요? 좀 재미가 있었나요? 아무리 독해력이 좋아도 이 시험장에서 봐갖고 처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공부해 두면 나중에 관련 개념이 나왔을 때 다른 학생들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해줄 거예요. 모두들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열심히 복습해 주세요. 한번 읽고 들어서 이해가 가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논리학 처음 공부할 때 엄청 여러 번 반복했었거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꼭 좀 열심히 복습 부탁드립니다. 화이팅!